몇 개 따먹고 저기도 따먹고 이제 애호박의 시기가 애호박의 계절이 지금부터 진짜 이쁘죠? 오이가 든실하네요. 네, 오이를 지난번에 벌써 세 개를 먹었어요. 따먹고 이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미니 단호박이. 상추 대궁이 진짜 길게 올라왔지요. 오늘은 이거를 다 수확을 해서 나물도 해먹고 이렇게 있는 거를 좀 잘라내고, 그래서 요 부분은 상추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도톰해졌어요. 이파리가 도톰하고 예전에는 되게 얇은 느낌이지만 요거는 이제 도톰해지면서 여러 가지를 장아찌를 담든 상추 김치를 담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추의 끝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위를 먹을 수 있는 계절이 6월이라 열심히 이제 이렇게 따서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또. 아랫부분은 이렇게 따고 이건 나물로 만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김치로 담을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물하고 차. 상추는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수도사들이 본인들만 먹기 위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키워서 그거를 본인들이 먹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아주 귀한 채소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구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상추를 어떻게 다 활용해서 먹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모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걸로 한번 잡아봤어요. 상추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그리고 불면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꾸준하게 먹어주시면 스트레스나 불면증에 의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럴 때 효과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락투세신이라는 성분과 락투신이라는 이 성분이 아주 상추에서 중요한 성분 중에 또 성분인데 그 부분이 이 상추 대구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꺾어 보면 여기에 액들이 하얀색 액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둘레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걸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지요. 그래서 상추는 버릴 것이 없어요. 봄에 올라오는 새수는 새순대로 또 먹을 수 있고 또 자라면 이파리를 뜯어서 우리가 겉절이도 해먹고 고기 쌈을 싸먹는다든가 이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대궁이 나오면 이 대궁으로도 나물을 해먹고 차를 만들어 먹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꽃이 또 이렇게 펴요. 꽃이 피고 시방이 만들어질 때 그 시방 가지고 우리가 또 전을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상추씨가 또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시방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또 요리하는 요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롯이 섭취할 수 있을까를 끝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은 우리가 굵기도 다르잖아요. 굵기가 다르고 이미 오래전에 이걸 뜯어 먹은 자국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게 유연성이 있고 밑에는 유연성이 거의 없어요. 딱딱하게 이제는 이제 각질화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져보시면 이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부드러운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썰어 볼게요. 끓고 있어서 이거를 넣어주고 데쳐줘요. 네. 이건 나물 데치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오래 두고 데쳐야 돼요. 한 얼마만? 한 2분, 2분 30초? 그 정도는 필요하지 싶어요. 이게 이렇게 유연해졌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잘 데쳐진 거예요. 기름에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찬물에다가 한번 씻어도 되고요. 네. 시간이 많으신 분은 그 통영 어머님처럼 자기 연애 네 식을 때까지 드셨다가 네, 또 볶으시면 돼요. 하고 데쳐진 대붕, 상추 대붕을 넣고 볼게요. 불을 올리고 네 조금 넉넉히 구워서 마늘을 이 정도 한 스푼 정도 되겠네요. 등불 정도로 볶아주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버무렸다가 하셔도 돼요. 한두 개. 네, 맛간장이에요. 저는 나물을 요리를 할 때는 맛간장을 써요. 맛간장으로 쓰면 그 감칠맛이 더 좋아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맛간장으로 해요. 근데 만들어 놓은 맛간장이 없다, 그런 경우. 그러면 그냥 일반 조선간장을 쓰셔도 되죠. 저는 불을 조금 더 낮추고요, 스팸이랑. 네, 한 스푼 듬뿍. 쌉쌀한 맛이 있어서 그 맛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입맛도 돌기도 해요. 아삭거리면서 맛있어요. 씹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들리죠. 아삭거리면서 마지막엔 약간 쓴맛이 돌아요. 스트레스? 근데 맛있어요. 스트레스 풀려요? 이제 소화가 되고 나면 풀리지 않을까요?